사과꽃이 만발하였습니다. 결실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금연도 개화 총량이 아주 충분한 가수원도 있는 반면에 의외로 홍도 같은 경우에는 빈가지 현상이 발생되었고, 특히 만성종 후지 품종에서 경련결실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해결 현상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책 방법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복숭아, 자두 이러한 핵화류에는 꽃 개화 총량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인과류인 사과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개화량이 적은 가수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로 품종이 있어 가지고 일부 빈가지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만성종 후지 품종이 있어 가지고 개화 총량이 너무 적은 집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후지 품종에서는 총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개화 총량이 적은 이유는 전년도 조기 낙엽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잎이 떨어지게 되면 동화양분을 생성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과다 착고가 문제가 되고, 또 늦게까지 열매를 달아두시면 저장양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꽃눈 분화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고, 어린 과실 종자에서 다량의 지베를린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수체 내에 과다 축적이 되게 되면 화합 형성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지베를린은 개화 5주부터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화 5주 후에 적과를 하게 되면 과분화가 억제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4월 13일경 후지 개화가 됐다 보면 5월 13일이 되면 4주째가 됩니다. 5월 20일이 되면 5주가 됩니다. 적과가 늦을수록 나무에 달린 어린 육아가 많게 됩니다. 그 열매의 종자수가 나무에 오래 머물고 수체에 지베를린이 다량 축적되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뿌리에 저장양분 소모도 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세력이 강할 경우 꽃눈을 주는 생기성장보다 영양성장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축적량이 질소보다 조금 더 많거나 같았을 때가 화합분화가 좋게 되겠습니다. 세력이 너무 강하게 되면 꽃눈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해마다 적과를 일찍 하신 가수원에서는 해거리 현상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관 전체에 그늘이 복잡할 경우에도 햇빛을 보지 못해서 무효엽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꽃눈 분화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가지를 환하게 따내시가지고 하늘의 햇빛이 수관 전체에 골고루 잘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주지 배치가 중요하겠습니다. 열매가 없고 직립성 순이 많이 붙게 되면 복잡해지게 되고 과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화 총량이 적은 가수원에서는 5월 말쯤 돼가지고 인삼가리를 토양에 반드시 시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민 시비도 병행하시는 것이 두당지 억제에 상당히 도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민 시비는 5월 말부터 해서 7월 중하순까지 총 3회 정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민 시비용 인삼가리 또는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인삼가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렸던 피팅골드, PKC골드 또는 깔잡이, 브리오, 브리탄 이런 제품을 가지고 연민시비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델란 살포할 때는 이러한 4종 복합 비료 연민시비용은 같이 혼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벚꽃 부분이나 과피 부분에 동독현상 또는 약관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혼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세가 강한 후지 10년 이상의 나무에서는 스쿼링 또는 환상박피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환상박피 시기는 6월 상순경이 되겠습니다. 수피의 껍질을 약 1cm 정도 벗겨내시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끔 잘 밀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이하의 어린 나무는 박피보다는 스쿼링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박피의 위치는 지표로부터 대략 한 한자에서 50cm 부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비풀도 한번 살포할 계획이 있다면 살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비풀은 프로헥사디온 칼슘입니다. 식물 체내의 지베를린 생합성에 관여하는 디옥시나제 효소의 작용을 차단하거나 저하시켜서 신초 생장을 억제시킵니다. 1회 살포 후에 약 1주 후에 한 번 더 살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비풀의 적정 살포 시기는 약 3 내지
4cm 경우에 살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밀식 가온에 밀식장애 예방을 위해서도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포 양량은 물 500ml 기준 2병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단용으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4월 3일 영상에서 금년도 사과나무의 개화전 정규 방제 시기는 4월 8일경부터 늦어도 4월 14일경 다 해달라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18일경 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일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꽃이 마구 개화되어가지고 살포 시기를 놓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꽃과 벌의 안전한 약을 권장드립니다. 그것이 비온이나 미래빛, 선두주자 이러한 균제와 충제는 벌의 안전한 모수피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미노산과 붕산을 같이 혼용 살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본 과수원에는 꿀벌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과수원에서는 벌 보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물 500에 까만 설탕 4kg를 이어가지고 한번 꽃에다가 뿌려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 이렇게 수술이 갈변되면 수정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결과지를 손으로 치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 수정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많아가지고 적화제를 사용하신 가수에서는 가수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시고 꽃잎이 떨어지면 적화제를 곧바로 살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주로 황적화제 또는 APS를 많이 치죠. 이렇게 한번 치시고 난 다음에 액화가 다 피거든 제 2차 살포를 하시는데 아리수 뭐 이런 품종 동록에 민감한 품종에서는 저희들이 적화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꽃이 만발한 겨와 총량이 많은 후지 품종에서만 반드시 권장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과원에 불안병 발생이 확산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하다. 또 치료 방법도 별도로 없다. 따라서 불안병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과밭에 불안병이 상당히 확산되었습니다. 문제는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안병이 이 부분에 감염되었다면 이 병반부 보다가 화안부를 더 넓게 깨끗이 깎아내셔가지고 관련약을 도포하시거나 관련약을 분물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린 가지에 불안병원균이 감염돼가지고 추가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도 바라질 못합니다. 이러한 가지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 미생물로 개발되어가지고 불안병 확산을 억제시키고 부가적으로 탄저균도 추가 확산을 억제시키는 그런 제품이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실험에는 결과 불안병 억제 효과가 있다. 또 나무 전체가 아주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장가지 불안병 지저분했던 것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나무 전체가 깨끗해진다 그런 뜻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 탄저병이 심한 경우에는 탄저병 전문약 플러스 미생물제 또는 미생물제를 단독 살포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병원균의 확산 억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개발 회사에서는 사과콜라 방송에서 이 제품을 지금 현재 언급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영상에 업로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어린 신초 해충들이 가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충의 피해 특히 사과에 있어가지고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극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7월 하순 고온기 때문에 잎의 동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비대불량 또는 사과 착색기에 날이 많이 뜨거워가지고 또 색깔 불량 열매의 일소 피해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연민 시비를 꼭 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죠. 고온이 되면 잎의 동화 기능은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마그네슘 연민 시비를 통해서 잎의 조직을 두껍게 해가지고 잎목소리를 막 해주고 또 그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연간 2, 3회는 반드시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되고 고온기가 되고 또 비가 많이 와도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MG 연민시비를 통해 가지고 잎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현재 이와 같은 현 이파리 꽃 주변의 잎이 10장 이 용적이 크면은 전부 대갑니다. 현재 꽃대의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꽃대도 길고 꽃을 둘러싸고 있는 잎의 전체 용적이 크기 때문에 다 대과가 나오는 꽃이다, 열매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용적이 작죠. 이거는 소과가 되겠습니다. 낙하 후 제1차 방제는 전체 개화 총량의 꽃이 약 80% 정도 낙하가 되었을 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실이 완료된 다음에는 풀과 양수분의 경합의 방지를 위해서 조기에 풀을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초기부터 누가 충분한 양량으로 적기에 방제를 잘 하느냐, 이것이 가을 하늘을 기분 좋게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